소리가 작다. 소리 좀 키우고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오, 크네. 이거 오프닝 부분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 아, 간지나 그냥. 아, 내가 게임하면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잠깐만요. 조금만 옮기고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 좌우지간 용사 서른이다. 용사 서른. 용사 서른. 뚜루루 둥구둥둥둥둥둥둥둥. 엄청나. 아무튼 간지나는 거 보소. 이게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요. 네, 가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싱글로 합시다. 1인 플레이용 스토리 모드. 500년에 걸친 인간과 초마왕의 그 싸움을 그린 장대한 이야기다. 이 싸움의 끝은 오지 않는가? 아, 시작! 여신력 100년, 아주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마왕에 의해 세계는 파멸의 위기다. 갑자기 용사가 된 청년, 여행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글쎄, 무엇일까? 따란딴. 30초 안에 세계를 구하는 초단위 RPG. 초단위 RPG? 마왕 30506. 이건 다 모르겠다. 일단은 이걸로 고! 한글 패치가 됐는데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는 없나 보구나. 잠깐만. 용사. 자, 결정. 확정이 뭐야? 이거 패드로 하고 있는데 뭐로 해야 돼? 아, 스타트 누르면 되는 거. 오케이. 예, 솔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판타지스럽구만. 아주 먼 옛날 시간만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세계 안에서 두 신이 충돌을 거듭하고 있었다. 시간을 새기고 있는 시간의 여신, 시간마저 파괴하여 세계를 무로 되돌리려고 하는 초마왕. 시간마저 잊혀질 정도로 계속되던 싸움은 종결되었다. 힘을 모두 써버린 초마왕은 어둠의 바닥에 봉인이 되었다. 시간의 여신도 힘의 근원인 루비를 파괴당했다. 그리고 세계에는 인간이 탄생하여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여신은 몇 번이고 강림하여 인간의 위기를 구원하였다. 여신이 강림했던 최초의 해, 인간들은 이 해를 여신력 원년이라 하여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각 지에서 여신상을 세웠다. 그러나 인간들의 평화의 그늘에서 어둠으로부터 스며나온 초마왕의 마력으로 인해 세계에서 마력을 가진 존재가 탄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신력 100년부터 시작이 됐다. 발이 빠른, 장점만이 가진 청년이 용기와 재빠른 속도로 수많은 마왕과 싸우는 용사의 이야기다. 그렇군요. 휴. 오늘의 첫 고비를 넘겼어. 어, 스킵도 있었네. 엔터인가? 이건가? 용사 서른! 첫째 장! 용사의 여행! 튜토리얼 메시지? 어, 표시해주세요. 나 몰라. 네, 표시해주세요. 아만! 저런 곳에 마침 좋은 것이? 대륙 주변을 떠다니는 작은 섬 스토레루. 지금 그곳에 한 명의 젊은 여행자가 도착했다. 그러건 용사 왔다. 아, 뭐야. 아, 뭐야. 굉장히 도트틱해졌는데 그래픽. 국왕 히로 용사군. 히로. 아, 나 용사라고 하지 않았니? 히로 용사네. 히로 용사군, 잘 와줘서 이 나라에. 듣자하니 여행을 위한 지원을 원한다고 하더군. 준비해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부탁 좀 들어주겠소? 사실 요즘 근처 초원에 마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구만. 주요 마을을 방해해서 다들 곤란해하고 있다고 하는군. 부탁이라는 것은 그 초원에 마물 퇴치네. 마물은 세 마리가 있삼. 히로 용사, 부탁허이! 히로 용사. 용사를 위한 30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 메시지. 필드편 방향패드를 이동한다. 나 키보드를 안 해요. 튜토리얼이 쓰잘데기가 없어. 일단 아이템 사용키가 있고 대시키가 있네. 이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필드를 걸어다니면 몬스터와 전투가 시작됩니다. 대시를 하고 있을 때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빨리 이동할 수 있지만 체력이 줄어듭니다. 아이템이 있을 때는 S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 알겠습니다. 소리 커. 잠깐만 좀만 줄일게.
에이 부금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아 키보드 싫어요. 나 허리 교정해야 된단 말이야. 키보드 하면 허리 구부러져. 이제 움직일 수 있네. 뭐야? 용사를 위한 30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 메시지 전투편. 자동은 몬스터와 전투한다. S키는 아이템을 사용한다. LB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도망간다. 아, 네. 전투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물과 전투를 피하고 싶을 때는 LB와 RB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저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야? 아니 뭐야? 지가 알아서 다 해. 뭐야? 뭐야 이게? 엥? 툭탁툭탁툭탁툭탁. 레벨 2야. 왜 이렇게 진행이 빠르지? 초원의 마물을 무찔렀다. 들어가기. 여긴 말인가? 용사를 위한 30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 메시지 회복편. Z는 아이템 구입하기, 대화하기 및 조사. 대쉬도 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곳은 요리 가게입니다. 요리 가게에서 음식을 구매하면 그 자리에서 체력을 만땅이 됩니다. 체력이 만땅이 됩니다. 넹. 탑시다. 어서 오쇼. 음식을 사시면 바로 체력이 만땅이 됩니다요. 네. 이걸 눌러야 되나? 회복 라면을 먹었다. 어허, 체력이 만땅이 됐다. 나가기. 아, 옆으로 가면 되는 거구만. 마을에서 나간다. 아, 이게 대신에 알았다. 이제 다 알았어요. 너무 힘들면 못 달리고. 못 달려. 다시 갈까?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진행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한눈 팔면은 그냥 스토리 벌써 훅 나갈걸? 고맙구려 히로 용사군. 불룡이 초원에 마물들을 물리쳤구만. 즉시 보상을 준비하겠네. 무슨 일이지? 바직. 대체 무슨 일인 건가? 뭐야? 야하하! 깜짝 놀랐냐? 마왕 하케인이다. 국왕 몇 년 전, 국왕 및 전 세계 인간들에게 구한다. 나는 드디어 세계를 파멸시킬 엄청난 마법을 발견했다. 이 마법을 쓴다면 앞으로 30초 뒤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다. 남은 여생 실컷 즐겨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한시라도 빨리 마왕을 쓰러뜨려야 돼. 오케이. 이젠 마왕을 잡으래. 알았다. 30초 안에? 30초 안에 마왕을 무찔러라. 어디 어메! 죽었어. 아 일단 잠깐만. 일단 라면 좀 먹고 갑시다. 라면. 자 라면을 먹고 가요. 비켜! 비켜! 10초 남았어. 어디야? 비켜. 쿠치플라워. 왔다. 나를 잡으러 왔다고? 멍청한 놈 방해할 순 없다. 네 놈이 나를 이길 것 같으냐? 아! 뭐야? 30초다. 세계여 멸망하여라. 엥? 끝났어. 30초 만에. 저기요? 여보세요? 일어나 히로 영사씨. 어휴 감사합니다. 영상 후원도 30초. 안녕 히로 영사씨. 오직 여신이다. 나는 시간의 여신. 이름 그대로 시간을 조정하는 여신이지. 오늘은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지. 마왕은 30초에 세계를 파멸시키는 주문을 익혔어. 당신의 발은 분명히 빠르지만 마왕의 주문의 속도에는 어쩔 수가 없어. 이대로는 세계가 멸망하다. 멸망한다. 대체 어쩌면 좋담? 여신의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을래? 여신의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시간만 되돌려주고 너의 성장 스피드도 바바박 올려줄게. 싫은 말이야. 난 돈이 너무 좋아.
돈, 돈. 아하. 힘을 빌려주는 대신에 손에 넣은 돈을 나에게 받쳐주면 되는 거야. 당신은 돈을 주고 나에게 힘을 준다. 기브앤테이크는 기본이잖아. 별. 마왕을 물리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내 제안 받아보는 건 어때? 돈 주고 계약을 맺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은 마왕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시점까지 되돌려줄게. 그 외에도 잔뜩 서비스를 줄 테니까 책임하고 있으라고. 그럼 이거 게임 오버 되면 돈 나가는 거네. 돈. 데밋 자본주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한시라도 빨리 마왕을 쓰러뜨려야 돼. 오 그렇지. 자네라면 마왕도 이길 수 있지 않나. 아까 그건데. 가자. 일단은 밥. 밥. 밥을 삽시다. 밥. 뭐야. 마을 안에서는 느긋하게 하고 싶다는 거지? 괜찮아. 내 힘으로 마을 안에서는 시간을 멈춰줄게. 그러니 안심하고 마을 안을 즐겨. 야 지금 30초 그대로네. 나이스. 자 드시고. 마왕을 물리치겠다고? 구라 좀 작작 쳐라. 믿어줘. 30초 안에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갑시다. 키워. 레벨 3이다. 이제 이길 수 있겠지? 비켜. 완전 다 자동이야. 나를 잡으러 왔다고? 멍청한 놈 방해할 순 없다. 이놈이 나를 이길 것 같으냐? 뭐 연타하라고요? 달라라라락. 아! 비켜. 일단 라면을 또 먹어. 이 자식 좀 센데. 네, 드라이토론이 어서 오세요. 잠깐만. 가자. 아 달리기 있지. 달리기. 방해할 수 없다. 10초. 아 또 발렸어. 괜찮아. 4초 안에 가능하다. 후와. 이놈. 나도 그렇게까지 악독하지 않아. 오히려 여신이잖아. 아까 같은 시간까지 되돌려줄게. 아, 한 번 낸 돈은 또 오케이. 오씨 개빡세. 레벨을 좀 올려서 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일단 난 랩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달리면은 이거 체력 없어지네. 달리면 안 되겠다. 딴 데도 막 가봐야지. 응. 여기 히오스 안 가봤는데 절로 가볼게요. 뭐지 여기? 용사를 위한 30초 만에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 메시지 아이템 편. 왼쪽에 약가게에서 소비 아이템인 약초를 팔고 있습니다. 약초는 가지고 있을 때 S버튼을 사용해서 HP를 회복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기점. 다양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약초를 미리미리 사두면은 이거 풀 뜯어 먹으면서 그거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머니는 약초 하나가 들어가는 공간이 전부인가 봅니다. 젠장알. 여기 뭐 라면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뭐 이번에 또 약초 라면이야? 목도. 돈 얼마 있어? 200원 있네? 사자. 목도를 샀다. 좋아요. 지금 칼 들고 있는 거니? 칼 들고 있다. 나이스. 야! 히오스 모임? 막혀있는 거구나. 이번엔 이긴다! 야하! 그렇지! 이제 곧 파멸의 주문이 발동됐을 텐데? 그러나 이미 늦었다. 파멸의 주문은 그놈이 온 세상에 퍼뜨릴 것이야. 나를 죽여도 언젠가 누군가가 파멸의 주문을 사용할 것이다. 마음껏 남은 시간을 즐기는 게 좋아. 카! 퀘스트 완료. 뭐야 쉽네. 오 마왕까지 무찔렀나? 역시 히로 용사군. 그대야말로 이 나라의 용사다. 다음 여행까지 잠시 이 나라에 푹 쉬다 가는 것은 어떻겠나? 여행을 지금 떠나야 되나? 보상으로 캐러밴을 하사하지. 앞으로의 여행길에 분명 도움이 될 걸세. 아쉽지만 이별의 순간인 것 같군. 여행의 성공을 기원하겠네. 네? 어휴 개빡쳤어. 기다려주세요 히로 형사님. 대신? 아하 이건 저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괜찮다면 사용해주세요. 되게 빨라. 그냥 세 번 말하고 땡이야? 누더기를 손에 넣었다. 뭐냐?
일단은 수고했어. 내 힘 덕분이었지만 훌륭히 활약이었다고 생각해. 아, 성장 스피드를 올릴 대신에 1일 지나면 레벨이 돌아가 버리니까 주의해. 성장 스피드 올린 대신 1일 지나면 레벨이 돌아가 버린대. 편리한 능력에는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네. 그러면 랩업 노가다는 필요가 없나 보네, 이거. 누군가가 파멸의 주문을 가르쳐주고 다니는 것 같아. 이대로는 또 새로운 마왕이 세계를 파괴를 시켜버릴지도 몰라. 네. 가자고, 어서! 자, 누더기 입고, 목도 들고. 뭐야 이거, 엔딩이야? 뭐야? 어? 아니 벌써? 시작한 지 15분 만에? 벌써 끝났어 게임이? 오늘 켜낭 성공인데? 이거 뭐 하나 깰 때마다 나오나 보구만? 순이! 당신이야말로 용사! 오, 동메달인가 뭐지? 클리어 시간은 44초, 클리어 레벨은 4레벨, 남은 동전은 146. 오케이. 186원. 그리하여 여행자인 히로 용사와 시간의 여신의 활약으로 이 땅에는 한때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마왕의 말이 진실이라면 또 다른 파멸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마왕이 있을 것이다. 국왕에게서 받은 캐러밴을 이끌고 히로 용사는 다음 마왕을 물리칠 새로운 땅을 향해 향하는 것이었다. 다음 회 용사설은 대륙으로 가는 다리 편을 기대해 주세요. 네. 예, 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캐러밴. 여신도 같이 동행하는 거야? 그렇구나. 헬로.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파멸의 주문을 퍼뜨리는 악당 녀석들을 혼내주기 전까지 조금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만 잘 부탁해.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 당신에게 유용할 것이다. 박사? 나 자신의 이름은 몽땅 아라땅 30세! 30살이야? 모두에게 박사라고 불리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과 사유를 해명. 그것이 나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다르는 도대체 뭘까? 자네에게도 불가사의에 대한 답을 자 자신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레벨은 초기화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1레비야. 아, 나 4레비였는데. 반가워. 나는 아이샤. 세계의 여러 곳을 보고 싶어서 이 캐러밴에 참가했지. 이 앞의 길은 분명 다양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겠지. 만약 갈림길을 찾게 된다면 너에게도 가르쳐줄게. 냉. 나라이안. 처음 뵙겠습니다. 히로 용사군. 캐러밴을 이끌고 있는 나라이안이라고 합니다. 전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 지식으로 히로 용사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고? 나 지금 딴 생각하면 여깄어. 목수. 오케이. 퀘스트 1. 용사의 여행. 순이. 당신이야말로 용사. 뭐야? 아, 일단 여긴 깼다 이거지? 그럼 이제 퀘스트 2. 대륙으로 가는 다리. 여기네요. 가자! 다르. 왜 이렇게 웅장하지 이거 게임이? 사소하게 계속 웅장해. 대륙으로 가는 다리. 또 30초야! 아, 여기부터네. 앞으로 여행 다시 한번 잘 부탁해. 그런데 요전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어. 말? 아마도 파멸의 주문을 퍼뜨리는 녀석이 있나봐. 벌써 이 대륙에도 파멸의 주문을 배운 마왕이 있다고 해. 저쪽? 뭐야? 마왕 배드 베타. 어두운 암흑 속에서 지낸 지 30년. 보잘것없는 임원이었지만 지나가는 늙은이에게서 파멸의 주문을 배웠다.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다리까지 뽀사놨지. 완벽햄! 이제 30초 후에 세계는 멸망한다. 아, 일단은 다리를 고쳐야 되겠지. 이 마을에서 정보를 모아볼까? 정보 모으는 것도 겁나 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땐 마을에 있는 여신상을 찾아줄래? 아, 이걸로 리셋할 수 있고요.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네. 원!
출발! 자, 잽시하게 마을로 들어왔어요. 아, 저게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저거. 여기서 돈을 지불하고 기도하면 시간을 30초까지 되돌려줄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기도금이 오르니까 주의를 해줘. 하면서 하트를 빡! 시간은 돈이라는 옛말이 있잖아. 즉,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는 이유다. 쩐다. 사소한 것은 신경 쓰면 안 돼. 포지티브한 생각이야, 히로 용사씨. 포지티브. 일단 마을 안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멈추니까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어마무시한 속물이다 진짜. 목수, 부서진 다리를 고치려고 했는데 몬스터가 와서 장도리를 뺏어가버렸어. 몬스터는 동쪽의 동굴로 도망갔어. 지금이라면 아직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장도리를 뺏겼어 몬스터한테. 아하, 여기는 샐러드 파네요. 샐러드, 샐러드 먹고요. 사갈 수 있는 건 없네. 자, 나가자. 일단 장도리를 구해야 돼. 어저도 여기다. 야, 아, 박쥐 짱세.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파밍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비용이 뭔 씨 이상해. 나 90원이야 이거. 아, 샐러드 먹기로 했지. 일단 기도는 이따가 드리자. 자자자. 아, 달리 안 달릴 거야 이제. 체력 때문에 못 달리겠어. 레오 했다. 사례법. 사례법이다. 사례법. 기도 비용이 100원이에요. 한번 기도할까? 될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밥도 먹고 한번 갈게요. 이제 나 이 게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 가자. 대신은 안 할 거야. 천천히 걸어가는 게 나. 되게 편하다. 이게 자동의 참맛인가? 비켜 이 자식들아. 장돌이다. 장돌이를 왜 보물상자 안에 마왕보자 강해졌다? 오케이. 비켜 성게. 나 몬스터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목수. 오, 장도리를 되찾아왔구나. 고마워. 다리는 금방 고치니까 마을에 나와서 서쪽으로 가버렷! 가버렷! 고마워. 이제 남편도 일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면 되겠네요. 덕분에 다리를 고쳐서 고마워. 조심히 가. 오케이. 바빠 바빠. 다리를 부숴 방해하는 전략은 실패로 끝났나. 버트! 하지만! 이 몸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낀값? 낀값? 이거 번역이 좀... 나의 스타일인데? 좋은데? 빨리! 그렇지! 진작! 잡았다. 두 번째 왕을 깼다. 마왕이 5레벨이었어요. 나 레벨도 뭐 표시가 됐었어? 몰랐는데? 아, 우리들의 레벨은 7이었고 마왕 레벨은 보였었나요? 몰랐어. 거기 너 잠깐만 기다려. 장도리를 되찾아줘서 고맙네. 담례를 못해서 미친듯이 쫓아왔어. 이걸 받아줘. 아직 여행은 계속할 거지? 힘내. 죽창이다. 죽창을 가져왔다. 목수님 고마워. 이거만 있으면은 이제 무서울 게 없다. 무서운 적이 없지 이제. 헤네스! 또 세계를 구해내버렸어. 하지만 파멸의 주문을 전했다고 하는 녀석은 찾지 못했어. 그렇쿵. 야, 두 번째 엔딩이다. 두 번째 2회차 엔딩이에요. 2회차 엔딩에선 그래도 많은 걸 얻었습니다. 너도 나도 죽창을 얻었고 장도리를 되찾아줬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어, 까마귀를 잡았어. 최강 무기 듣겠습니다. 아, 이런 중간에 이런 것 때문에 태평할 땐 또 되게 태평한데? 아, 좋다. 좋다, 좋다. 순이, 대단한 용사. 아까는 그럭저럭 용사 아니었나? 이번엔 금메달인 것 같아. 아까는 동메달이었는데 이번엔 금메달임. 잘했다. 아, 나 노래 좋아가지고 듣고 있어요. 노래 좋은데 나? 엔딩 부금 듣는 거? 네, 반갑습니다. 마왕에 의해 막힌 대륙으로 가는 길, 히로 용사는 섬의 목수에게 망치를 넘겨 다시금 대륙으로 가는 다리를 잇고 멋지게 마왕을 격파하였다. 망치 하나로 돌다리를 고치다니 어찌 보면 마왕보다도 무서운 목수였다. 다음에 용사 설은 지옥귀 마왕편을 기대해주세요. 지옥귀 마왕편. 느낌이 안 떴으니까 대화 안 해도 되겠지?
지옥귀 마왕. 이걸 누르면 스킵이 되는 거구나. 아하. 아까 파멸의 주문을 가르쳐주는 녀석이 있었구만. 나 귀는 좋으니까 확실히 들었다. 좋아, 그러면 파멸의 주문을 체험해볼까. 또 웅장해. 막 큰일났어. 가벼운 기분으로 파멸의 주문을 발동하는 망이 떼구. 미안하지만 그 망을 혼내줘. 파멸의 주문을 멈춰주지 않을래? 파멸의 주문을 외우는 건 이번에도 정확하게 30초가 걸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치면 된다. 일단 마을에 가서 정보를 봐라. 어? 여기 분 좋은데? 어. 뜻뜻. 예, 케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너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용병을 하고 있어. 힘을 빌려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1,000원을 주면은 협력해 주지. 그것이 무리라면. 아, 그러네. 실은 말이야, 그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 잘 모르겠어. 글쎄, 그녀가 기뻐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와준다면 협력해 주도록 하지. 그녀라 함은, 용병의 그녀라 함은 자본주의 게임인가요? 어, 버거다. 어, 깜짝 버거 빵원이야. 해자, 해자. 해자, 해자. 체력이 만땅입니다. 아, 체력이 만땅이라서 못 사가지고 빵원이었나? 아, 오늘 블랙데이였나요? 아유, 짜장면 안 먹었어요. 난 그냥 북어국 먹었지롱. 짜장면. 넌 뭐야? 그 용병씨가 동료가 되어준다면 든든하겠지. 실력장가 본데? 있어봐. 아저씨, 근처 다리에는 위험한 몬스터가 있으니 조심해. 일단은 네 마을엔 없네. 딴 데로 간다. 뾰족 뾰족 풀. 여긴가? 자네가 그녀인가요? 이 앞에 동굴에는 진귀한 다이아를 얻을 수 있다고 해. 이 앞에 동굴에는 다이아. 오케이. 용병을 하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최근 차가워져서. 차가워졌대. 그렇군. 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유코. 과자. 일단 과자를 사. 아, 약초를 일단 사두자. 약초를 하나 사고. 회복하고? 일단 더 돌아다녀 봐야 되겠는데? 돌아다니자. 여기 다이아가 있다고 했었지? 다이아를 선물로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이아. 어메! 와이씨! 되게 세네! 어휴! 어, 죽겠어. 비켜 비켜. 일단은 한번 시간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11초면 충분하지. 11초면 충분하다. 일단은 먹고 나가서 동굴로 가서 다이아 찾으러 가자. 빨리 빨리 비켜 비켜 비켜. 야 이씨, 왜 이렇게 차는데 오래 걸려. 이씨 바오야. 멸망이다. 에이, 다시. 30초 안에 불가능했다. 시간 계산 잘해라잉.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잽시하게 얘한테 말을 걸어두고 밖으로 나가서 일로 들어가서 일단은 요 풀 같은 거 잡으면서 랩업을 좀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랩업에도 시간이 걸려서 한번 여신상 이용해야 되겠다. 여신상. 다이아 먹으려고 띵가띵가 하다가 결국에는 세계 멸망으로 이어졌다. 저런. 됐어, 충분해. 아주 충분해. 맞아, 약초를 사두면은 약초를 쓸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어. 자, 약초를 사두시고요. 여기서 과자를 먹고 갑니다. 설탕을 먹고. 남의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기도를 좀 드릴게요. 기도. 야! 다이아! 레드 다이아! 레드 다이아. 자, 이거를
이거를 주면 줘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쟤한테 권고를 해보자. 호, 자 마왕보다 강해졌다고 하는데? 나이스. 자 예전에 부탁했던 물건은 가져와 준 것인가? 오 이것은 그녀가 기뻐할 것 같구나. 약속대로 힘을 빌려줄게. 됐다. 용병이 동료가 되었다. 좋아요. 일단 회복 한번 하고 마왕 대굴박을 볼가 버리러 갑니다. 우와 이게 뭐야? 죽었! 이상한 게 있었는데 몰라. 마! 배를 띄워달라고? 상관없지만 제대로 골드를 지불해. 200원 어때? 200원이나? 으흐 200원 달라는데요. 잠깐만. 페코 야키 뚜뚜뚜뚜. 지옥기 녀석에게 유효한 무기가 있다고 들었다. 그렇군. 죽창이면 되지 않나? 배를 나간다. 찰칵. 자 200원에 배를 띄워주지. 저쪽 밖으로 나가서 배를 타면 저쪽 섬까지 데려다준다. 배! 10초면 충분할까 모르겠다. 간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비켜! 안 돼! 비켜! 야! 어휴! 여신님! 어휴, 다행이다. 시간이 되돌려졌다. 가자! 11레벨 위안! 광대파인데요? 어디야? 아, 여기구나! 너냐! 분위기 타고 있는 이 팔을 멈출 수 있을까나? 잡아! 아니! 엄청 세졌었어! 오! 가볍게 잡았습니다, 가볍게. 잠깐 기다려! 덕분에, 어? 당신 덕분에 세계가 파멸하지 않은 거지? 담례로 이걸 가져갈 레드 다이아? 다이아? 아, 그럴 리가 없지요. 에이, 그럴 리가. 용병의 방패를 손에 넣었다. 방패네요. 방패 들었다. 얘. 아, 다이아 이제 와서 좀 아까운데? 파멸의 주문을 시험 삼아 사용해. 얘 용사 용병 필요 없는 거 아니었나 이거? 아, 왠지 손해 본 것 같아. 혼자서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멸의 주문을 시험삼아 사용해 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걸까? 그래도 파멸은 멈췄고 결과 올라이시다. 올라이 또 깼다. 3장을 깼습니다. 게임 한번 되게 독특하네요. 스킵. 아, 아까보다 조금 성적이 저조해졌어. 1분을 초과했어. 1분을. 이번에 목표는 30초 안에 해 볼게요. 귀만 밝은 마왕을 물리쳤다. 히로 용사는 다음에 대륙으로 움직였다. 아주 약간이지만 저 마왕에게 친근함을 느꼈던 히로 용사의 것이었다. 용사 것이었다가 뭐야. 다음 회 용사설은 동굴과 숲에서 계속. 네, 약간의 친근감을 느꼈다. 어? 이거 뭐지? 미미킬러? 레드다이아 미미킬러. 뭔가 있네. 이게 맵마다 뭔가 있어. 장비 미달성이야 여기. 뭐야? 오케이 장비 여기 미달성 이런 게 있네. 오호 모르겠다. 그냥 가. 렛츠고. 빠라밤 빰. 일단 쭉 진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두두두두. 뽕. 마왕 아나피키스. 벌인가? 짐은 벌레의 여왕이자 마왕의 마왕이느니라. 인간들이여 실컷 벌레 하며 바보 취급을 하다니 지금부터 짜증나는 너희들의 세계를 파멸시키겠다.
빵. 벌레인데 이번에는? 어허. 마왕은 벌레의 여왕이라고 해서 징그러운 벌레를 조종하지. 마왕성으로는 동굴을 통과하면 지름길이지만 물가를 따라서 여기 다리를 건너도 되겠다. 아하. 그리고 엄청난 정보가 있어. 어딘가 벌레 퇴치 무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 무기를 발명한다면 편해질 게 틀림이 없어. 예스! 벌레 퇴치 무기! F킬라? 나무꾼. 서쪽 텐트에 사는 나무꾼은 벌레가 싫어서 뭐라고 다시 벌레를 한 방에 보내는 물기를 만들었대. 서쪽 텐트. 말을 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말. 아, 말을 여기서 살 수가 있는데 120원이네. 비싸다. 여기 뭐지? 수제 모자. 가죽 모자도 살 수 있네. 모자는 없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돈 없어. 돈 아껴서 말 사야지. 일단은 한 번만. 자, 20원 벌렸지? 이거 갖다가 말을 한번 사볼게요. 말 산다! 오, 빨라 빨라. 자, 왔어요. 서쪽 텐트가 여긴가? 남쪽의 동굴의 마물은 무서우니까 간다면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여기는 회복. 여기는 회복이고 여기는 약초상이에요. 약초 하나 사두겠습니다. 약초. 여기는 방패. 방패 파는 장소고 갑시다. 이건가? 오케이. 나무꾼이 오두막. 벌레 아저씨, 이 파리채라면. 파리채구나. 파리채라면 어떤 벌레라도 한 방이지. 그게 마왕이라도 말이야. 하지만 벌레 말고는 소용이 없으니까 사흘 상대를 잘 골라야지. 파리채. 이거 갖다가 이제 마왕을 때려잡으면 돼? 오케이. 겁나게 간편한데? 아, 시간 없다. 여신상, 여신상. 죽었어. 어, 비켜! 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거. 더 세졌어. 비켜! 비켜! 어. 왔다! 으. 그것은 내가 질색하는 파리채! 벌레들의 적이다! 죽여버리라! 아! 뭐야? 진짜 한 방이네? 으, 역시 벌레가 마왕 따위는 너무 해벌레였나! 퀘스트 클리어! 해벌레? 오, 여행자분! 내가 제일 신뢰하는 벌레 마왕을 퇴치해서 고마워. 이건 소소하지만 담배야. 빠따 빠따 막대기입니다 이번엔. 저 위에 구름 뭐였을까? 잘했다. 파멸의 주문을 외우는 벌레를 무시할 수는 없음. 저기 동굴에 뭐 있었을 것 같은데. 벌레 퇴치를 성공하고 제 사장도 깼습니다. 나 이 게임 되게 어려운 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스피드다. 무척이나 스피드. 이런 맛은 처음이야. 상상도 못했고. 벌레 마왕을 벌레 보듯 못 지나가고 또 세계를 구한 히로 영사. 캐러밴을 이끌고 다음 싸움터로 떠나는 것이었다. 다음은 대체 어떤 마왕이 히로 영사를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의 영사설은 숲을 지키는 자 세실리아 편을 기대해주세요. 냉. 세실리아 편이다. 세실리아. 번역이 되게 찰진데요. 요갑. 드디어 파멸의 주문을 외웠다.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것을 태운다. 나는 불의 왕 요갑프. 이 숲을 불태우고 세계를 멸망시켜주지. 마왕성으로는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어허, 숲의 근처에 불이 나고 있어. 어쩌면 이 숲에 화재가 난 게 아닐까?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화재가 나는 것도 좀 분위기 파악을 해가면서 해야지. 아, 두 개 다 해결해보라고? 오케이. 화재를 막고 마왕을 쓰러뜨리라. 아, 뭐야, 나 여기 있었네? 일단은 약초 사고. 우후. 우후! 내 체력! 야! 아, 이거 도망가는 길 모르겠어. 일단은 힐. 어, 이거 체력도 없어. 엥? 죽갔어. 오케이, 여기네, 여기. 스페이스 튜브 하나 드시고. 북쪽 동굴에 있는 악동이 숲에 불을 내세요. 악동을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안이 어서 오세요. 악당들은 북쪽의 동굴에 있어요. 오케이. 근데 9초밖에 안 남았는데 돌도끼 한번 사볼까? 오, 이게 플러스 원 되는데 요거 한번 사겠습니다. 가자. 여기다. 그렇지. 역시나 꽃가루는 힘들어. 꽃가루를 날리기 전에 숲을 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허, 난 지금 꽃가루가 날리는 숲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제드님이 너 따위에게 즐거웠냐? 땅땅땅땅땅땅땅땅. 와, 먹을까? 하지만 자연스럽게 여신상을 만질 수 있다면 망했어. 멸망. 에이. 제가 이번에 30초 커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어떤 경로를 이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되게 빨리 넘겨지네. 자, 바로 들어가서 약초 하나를 구입해요. 약초 하나를 구입한 후에 나가자마자 위로 가요. 위로 가서 이렇게 잽시하게 이리로 들어가서 스트로 빠지고, 그 다음에 얘한테 말을 걸어서 악동이 있는 걸 확인하고, 잽시하게 돌도끼를 사고 싶었는데 돌도끼가 없어. 그렇다면 그냥 가. 우! 자, 잽시하게. 아! 먹어! 아! 아, 먹었는데! 아! 죽고 나서 막았어. 이거 멸망해야 되겠다. 멸망이다. 시간이. 이거 더 빠른 루트를 개척했어. 알겠어. 2회차 멸망. 다시 간다. 세다, 악동. 제드가 더럽게 세네. 자, 약초 두 개 못 사나? 하나밖에 못 써. 주머니가 무슨 약초 하나밖에 안 들어가냐? 에헤이. 자, 일단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아! 저런! 아,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다시 못하나? 일단 약초 먹으면 풀핏 하니까. 아, 약초로 힐하면서 랩업할 거 그랬다. 잘못 생각했어. 일단 될 때까지 해봐야지. 일단 돈이 200원 모였으니까 이 200원 갖다가 도끼를 사. 빰! 도끼를 사시고 스틸을 드시고, 자, 말을 걸고 스킵을 하고 올라간다. 이번엔 제드 마빠가 아주 부수겠어요. 오, 내가 근데 시간이 야! 0.02초? 어, 여신상. 오케이, 가자. 약초 하나 있어. 오케이. 뭐야 얘. 아, 내가 아까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잡았는데요. 피라막을 코감기만 멈춘다는 원컵인데. 알겠냐? 악동 3인조는 절대로 내 놈을 잊지 않겠다.
3인조래요. 수표 화자를 막았다. 자, 수표 화자를 막았으니까 어디로 가지? 저 위에네. 저기다. 세졌다, 세졌다. 어? 어, 나 지금 약초 안 가져왔는데. 내놓다면 내 몸을 불태워주지. 제발 8초 안에. 야! 야, 제발! 체력 1남기고 이 몸을 무찌르다니 지금의 너 최고로 불타오르고 있군. 오, 멋있는 말인데. 왕! 왕! 짜잔! 이거 외국 게임인데요. 번역이 상당히 우리나라 게임 아님 이거? 마왕을 쓰러뜨려줘서 고마워. 마왕도 이제 사라졌으니 다시 안심하고 나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네. 담레일세, 숲의 나무로 제작한 갑옷일세. 통나무 갑옷이다. 그냥 통나무인데요. 화제도 맞고 마왕도 잡고 이대로라면 곧 세계를 구하는 때가 금방 오겠는걸. 히로 용사 씨. 아이 좋아. 요거 하나 깰 때마다 초콜릿 하나씩 먹어야지. 완전 재밌다. 오케이. 되게 시원하다잉 게임이. 쿡쿡쿡쿡쿡쿡. 나한테 최적화된 게임인 것 같아. 화염으로부터 위기의 숲을 구해낸 히로 용사는 격전 끝에 마왕 요가프를 쓰러뜨렸다. 마왕과의 싸움에서 머리카락이 좀 그을린 히로 용사였다. 이번에는 마의 숲을 뚫고 편을 기대해 주세요. 냉. 마의 숲을 뚫고 편. 어, 뭐지? 아이샤가 말했다. 숲에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숲속을 걸어온 길과 다른 길을 보였어. 어디로 연결된 것일까? 어? 그래? 그래? 뭐 있었나? 몰라. 다 미달성이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뭐 있었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히든 루트의 힌트. 그러네, 이런 게 있었는 줄 몰랐다. 뭐래? 뭐야? 장비 선택이요? 장비 선택도 있어? 뭐야? 아, 장비 선택이 밑에 있었네. 근데 장비가 없어서 없는 것 같아. 네, 시작. 장비가 없어요 지금은. 없어서 비활성화돼 있네. 후후후. 드디어 화면의 주문을 외웠다. 또 그래 그대로 살아나 있네. 어 뭐야? 아, 몹이 안 걸려. 이 젠장아. 레버 팔라 그랬는데. 비켜. 오호, 2레벨. 숲에 불이 났을 때 어쩌고 저쩌고 했었나? 자, 뭐 천천히 해보자. 난 빠르게 못하겠다. 어디 보자. 뛸 때 몹이 안 걸린다고 설명이 나왔었다고요? 그래요? 오, 신기하네. 세력이 만땅입니다. 오! 그렇구나. 아, 뛸 때는 안 걸리는구나. 아, 난 지금 알았네. 진짜다. 이야! 오, 떠오는데? 이거 왜 지금 알았지?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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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해? 자, 기도 올리고 밥 먹고 나갑니다. 이야! 야! 여긴가? 아, 뭐야? 얘한테 맞아 죽었다. 뭐야? 친구가 망성에 들어갔다. 뭔 소리야? 친구? 친구가 망을 쓰러뜨렸다. 뭐야? 친구? 내가 예전에 했던 그 플레이 기록인가?
친구로 하면 뭐야? 아, 고마워요. 덕분에 숲은 무사해요. 작은 단대로 당신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세실리아. 아, 얘가 세실리아. 일단 요 퀘스트 제목이 세실리아였어요. 전투에서 원을 하면 맡겨주세요. 동료가 되었다. 오, 이거구나. 고맙네, 고맙네. 돌돕기. 아! 기도 못 드려! 야! 매정하지 않으니까. 아아아! 그런 게 어딨어요! 안 돼! 아, 진짜 개떡같은 여진이야. 아, 안 돼! 아! 야! 에이! 친구는 예전에 자기 기록인가 봐. 뭐야, 다른 길 없는데? 다른 길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왔는데? 희한하네. 다시. 일단은 돌아다녀서. 한 번만 더. 자, 사시고. 드시고, 사시고. 간다. 인터넷 플레이.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자. 악동으로 한번 더 가보자.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주 눈 부릅뜨고 찾는다. 눈 부릅뜨고. 일단은 돌돕기를 하나 사시고요. 돌돕기 사시고. 충분하다. 바로 올라가서 마빡을 까보고 오겠습니다. 오! 됐다. 야! 다시 돌아왔는데, 진짜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서 이것도 하고, 밥도 먹고, 약초도 사고. 자, 이제 돌아다녀본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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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자. 지금 없는데? 화재로 숲이 다 타버려야지 열리나? 글쎄요, 그런가? 이미 벌써 불을 꺼버렸어. 다음 판을 기약하겠다. 다시 동굴을 가볼까? 아, 그 생각 못했네? 두 개 다시 해볼게요. 아하, 그놈의 히든루트 찾아내고 해야겠다. 다시. 일단은 두 번은 여기서 싸우자. 자, 화재를 막고 망을 쓰러뜨려라. 자. 오! 아! 사시고! 스킵하시고. 이거는 안 먹어도 돼. 근데 먹어. 어, 불이 꺼진다. 어떡해. 개불씨. 아, 뜨거워. 뭐야. 야, 뜨거워서 안 움직여져. 넹. 아, 저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위에까지 탈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탈출도 못했어. 이번엔 동굴로 한번 다시 들어가보는 걸로 해볼게요. 도대체 무엇인고. 약초 사 두시고. 멸망. 멸망이다, 멸망. 오케이. 답은 멸망이다. 대체 몇 번 멸망당한 거야? 오! 오! 제발! 와! 너한테? 너한테? 돈이 부족해. 돈도 부족해. 큰일이다. 큰일이야. 됐어. 어.
아하, 여신상 찍을 돈이 없어. 네. 제도 우전. 오, 시간 관리가 굉장히 힘드네 이거. 지각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막 스팀으로 만원 하나?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1레버만 더 하자. 1레버만 더. 레버. 됐어. 요 돈이면은 충분하지. 어. 레버도 5야. 자, 49. 11초 안에. 괜찮겠나? 11초. 한번 해볼게. 11초. 11초 컷 낸다. 오케이. 야! 찍어. 빨리 찍어. 자, 동료하고 기도하고. 오케이. 이제 동굴로 한번 가 볼게요. 아무도 없다. 이런 젠장을. 없네. 여기도 길이 아니었단 말이냐? 여기도 아니었어? 뭐지? 더 오랫동안 죽치고 있어보자. 어! 어, 잠깐만. 저기요? 야, 또 멸망! 예이! 안 해.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래. 이거 하면서 하면은 난 머리 터지겠다. 나가기. 퀘스트 선택으로. 다음이나 가자. 6번. 마의 숲을 지나서. 이런 게 수십 개 있을 것 같은데. 어, 다 못 찾겠어. 어.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나무당. 매드 우그. 사그락사그락. 그분께서 나는 힘을 받았다. 어? 어차피 미움만 받는 인생. 차라리 세상 따위 파괴시켜주지. 나무예요. 사그락사그락 거려요. 시간 관리. 어려워. 으흠. 저기 위에 있고요. 여기 강이 있으니까 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리고 요 마을까지만 가면은 마왕성이 가깝지만 요 숲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와. 가자! 뭐지? 나는 리처드, 음유 시인이다. 옆에 늑대는 로빈, 내 파트너지. 월월! 당신, 이 앞에 숲을 넘어갈 생각인가? 마왕이 나타난 이후로는 마의 숲이라 불리고 있는데 최근엔 밤낮으로 강한 마귀가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그래서 말인데 혼자 숲을 통과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다음 마을까지 함께 가줄 수도 있는데. 나는 싸움질엔 질색이지만 로빈이라면 그 근방의 마물은 한방이다. 오, 300원을 주면은 강아지를 빌려준대요. 강아지 300원 벌어오라 이거지. 알았어. 일단은 파밍 좀 하고 오마. 숲. 오, 쎄. 오케이. 어유, 아슬아슬했고. 약초 사고. 여신상 있었지. 일단은 리처드를 고용한다. 돈을 댑다 벌었어요. 고마워. 미안한데 말이야, 예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도 꽤 돈이 들어서 말이지. 리처드를 동료로 삼았다. 자, 시간 돌리고요. 어, 70원밖에 없는데. 아이씨. 어쩔 수가 없다. 아, 달라네요.
돈이 없다. 이제 보니까 70원. 네. 짜라잔. 가자. 비켜, 비켜, 비켜. 저기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마음을 묻힐 생각이지? No, no. 사실은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가 용사의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어. 노래의 창고가 될지도 모르니까 가면서 너의 여행 스토리가 조금 듣고 싶다. 시끄러. 아빠. 마음보다 세 대. 아. 아. 어. 너도 그냥 발만 빨랐던 게 아니구나. 이놈은 나의 파트너 로빈. 아 시끄러. 시끄러. 요시. 마을에 도착한 것 같아. 좀 아쉽다만 어쨌든 여기서 빠이빠이. 로빈 너도 히로 용사에게 빠이빠이 하렴. 헐? 어? 오? 그렇다는 건 히로 용사 너와는 다시 한번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그래? 걔가 마음에 들었대요. 어 여기 시간 왜 가냐 이거. 시간 왜 가? 시간 왜 가? 어떻게 어떻게? 7초! 7초! 비켜! 야이씨! 3초! 야! 빨리! 아 여신한테 돈을 안 주니까요 마을에서 시간이 막 가고 그러네. 돈 모자라면 안 된다 이거지? 알았다. 여신 인성 이거